오, 이거는 이성을 꼬실 때. 오, 전 D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D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반갑습니다, 레독자 여러분. 레디고요. 의자 비어있죠? 오늘 또 게스트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요정으로 유명하죠. 네, 수비 씨입니다. 까꿍 까꿍.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저기 계시는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새로운 콘텐츠 한 잔 주쇼로 돌아온 요정 수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왔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패션이나 뷰티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관심은 항상 있고, 일을 하면서 나한테 뭐가 어울릴까 이런 고민도 많이 들고. 근데 평상시에 수빈은 화장도 안 하고 다니고, 옷도 편한 옷 좋아하고.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자주 보잖아요. 네. 저 깜짝 놀랐어요. 누구지? 약간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네, 그랬다. 네. 오늘 우리 향수 컨텐츠라고 저는 알고 왔는데, 맞죠? 네. 수빈 씨는 향수 평소에 좀 뿌려요? 저는 이제 미스 디올이라는 블루밍 부켓이라는 제품이랑 바디 스프레이를 저는 그 레이어로 같이 쓰는데, 화이트 머스크에다가 플로럴 살짝 섞인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요. 저는 약간 우디한 거 좋아하고 의외의 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향수 고를 때 내가 뿌리고 지나갈 때 사람들이 어? 이렇게 될 만한 향을 골라요. 이제 요정 느낌으로 오늘 아이템을 공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제가 또 이걸 꺼내서 갈게. 아이고. 아, 네. 네네. 한 잔 주쇼할 때 계속 보는 건데, 네네. 이게 저의 요수봉인데. 레드 테레비에도 나올 줄은 몰랐네요, 이게. 오빠도 그러면 같이 뾰로롱 외쳐주세요. 제가 아이템 줍숑 하면 같이 뾰로롱. 제가 뾰로롱 하면 되죠? 약간 네. 올려야 될 것 같아, 뾰로롱. 아, 알겠어요. 네. 아이템 줍숑. 뾰로롱. 뾰로롱. 이제부터 저랑 오빠랑 향을 순서대로 맡아볼 건데, 브랜드랑 제품명은 절대 비밀, 향수를 맡아보고 저희 느낌대로 이름을 이제 지어보는. 자, 이제 첫 번째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네, 맡아볼까요? 네, 드시고요. 네. 드시라고요? 네. 아, 그러니까 아, 드시고. 아, 네, 드시고. 오케이. 오.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글로? 아, 이게... 아, 잠깐만. 아니, 좋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아, 이게 되게 묘해. 되게 묘하다. 하나, 둘, 셋. 짠! 짠! 이건 들어가. 아, 골든벨트 보셨나봐요? 맞아요. 아, 네. 아, 근데 비슷하네요, 느낌이. 오~ 오렌지 밭에 바람 슝슝. 농장에 사는 꿀벌. 처음엔 이제 막 오렌지 약간 이런 냄새가 나다가 계속 맡으니까 약간 꽃 향기도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뿌리면 내가 농장에 사는 약간 꿀벌처럼 된다. 저는 바람 슝슝이라고 쓴 이유가 오렌지 밭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오렌지 향을 맡으려고 맡은 게 아니라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오렌지 향을 저한테 주고 간다? 주고 이렇게 가는 느낌? 그리고 끝에 약간 잔향이 좀 플로럴 향이 좀 섞인 것 같은 느낌?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주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뿌리고 지나가는 여성분이 있다. 뒤돌아봐요, 오빠. 뒤돌아봐요, 오빠. 아니요, 전 뒤도 안 돌아볼 것 같아요. 뒤도 안 돌아. 아, 왜냐면은 이게 막 그닥 내 스타일은 아니야. 전 달달한 거 좋아하는데 너무 너무 단 것 같아요, 제 취향에는. 드디어 저희만 못 봤어요, 당신. 오, 믹스. 홍차? 어, 그러네. 아, 그러네. 아, 그러네. 약간 이게 홍차 냄새가. 아, 그러네. 이게 오렌지가 아니고 홍차네. 마테와 실론티 파피루스 향기의 달콤 쌉싸름한
야, 완전 실론티야. 왜냐면 내가 실론티를 엄청 싫어하거든. 그래서 내가 이게 내 스타일이 아니다라고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였어. 그러네. 격동적인 현시대를 반영한 중성적 향기. 저는 이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좀 자연? 시골, 자연, 밭 그런 느낌. 그러니까요. 저도 약간 오렌지, 꽃 이런 거였는데 홍차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홍차였어. 자, 두 번째 향수고요. 이게 아. 너 어떻게 설명하지? 하나, 둘, 네, 셋. 저는 아쿠아틱 바디워시. 비 오는 날 지하 작업실. 뭔가 상쾌한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꿉꿉한데 그 꿉꿉함이 안 좋은 꿉꿉함은 아니야. 하이라이트의 스튜디오가 지하에 있었어요. 아 맞아, 옛날에. 추억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그런 향이에요. 저는 꿉꿉함보다는 오히려 맞자마자는 그냥 완전 fresh 이런 느낌이었고 향수보다는 바디워시로 쓰고 싶은. 근데 이제 끝에 잔향이 fresh 하다 마라. 막 마지막에 약간 잔향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담배를 피지만 그 사람 몸에서 나쁜 향이 안 나. 근데 담배 냄새가 아주 살짝 섞여 있어. 맞아, 뭔가 섞여 있는 약간 그런 매콤한 향이 매콤한 향이 있어. 그래서 약간 저희 매니저 동생들한테 추천을 좀 해주고 싶고. 약간 삼촌? 약간 아저씨는 아니고 약간 삼촌? 이게 불호와 호의 굉장히 애매한 경계에 서 있지만 그래도 호에 더 퍼센테이지가 많은 것 같아. 저도 호. 이번 향수의 브랜드는 DS 엔더가 디베이저 긍정적인 달콤한 무화과. 오, 무화과? 무화과 과일이에요? 아이리스 코코넛 밀크. 코코넛 밀크, 그래. 코코넛 밀크 향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어떤 룩이 어울릴까요? 안 난, 떠올라요? 저도 난 쟤네 지금 쟤네 반팔 반팔 모자 하나 걸치고 이건 좀 익숙한데?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좋아, 네, 되게 좋아하는 느낌이야. 이거 어떻게 표현하지? 어렵다. 힌트를 조금 드려볼까요? 좋아요. 네. 이 향수를 만드실 때 인도네시아 자바섬의 화원에서 땡땡을 태우는 향기에서 영감을 받으셨어요. 그 사원에서 그 태우는 향 있잖아. 근데 사원이 그 둘, 셋. 둘, 셋. 짠. 자유로운 영혼의 서퍼 수비 한잔 줍숑 구독 깨알 홍보? 네. 오빠는 쇼생크 탈출. 그 영화 있죠? 쇼생크 탈출. 구속받는 거 싫어하고 해방됐다, 뭔가 자유로운 탈출구 뭐 그런 거에 포커스가 더 돼 있는 느낌. 자유로운 영혼의 서퍼인데 이 서퍼가 물에서만 노는 게 아니라 산도 타고 캠핑도 가고 자유로운 남성이 생각이 완전 났습니다. 머리도 막 장발이고 약간 류승범 형의 느낌도 좀 나. 브랜드는 메모 파리. 제품명은 캐주. 우와! 너무 이뻐. 오, 화려한데? 참깨를 태우는 향기에서 영감을 받은 이 향수는 참깨와 자몽의 부드러운 만남. 참깨? 참깨는 진짜 모르겠어. 아, 참깨는 돈가스 먹을 때. 참깨를 왜 태우지? 약간 그냥 자몽향 약간 프리지와 뭐 네롤리 향기 이런 거 그냥 꽃 향기가 난다. 좋았다. 아무튼 좋다. 좋았어요. 이거 만약에 나보고 사서 할래? 하면은 나는 뭐 괜찮은 거 같아. 저는 저한테는 안 살 것 같고 선물로. 너 좀 짜다. 네, 저 약간 구매는 좀 선물을 받으면? 선물은 다 환영. 와,
와, 야, 이거는 진짜 익숙해.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익숙하거든? 잠깐만. 어우, 답답해. 이거는 바이레 돈 것 같아. 하나, 둘, 셋. 저는 wet 숲속. 숲속에 비가 막 왔는데 다음 날이니까 햇빛은 쨍쨍한데 풀밭이랑 나무랑 젖어있어. 다 젖어 있는 상쾌한 프레시한 그런 느낌. 내 돈 내 산 가능? 시청은 아닌 것 같아. 좀 빡세다. 저 좀 깜깜해요. 야, 안 산 안 사네. 돈을 좀 술 말고 이런 데다가 쓸 생각은 없어. 너와 내가 공유하는 시간이라고 이제 작명을 해봤고 연인 사이에서의 그런 시간을 의미를 하는데 굉장히 달콤하고 러블리하고 막 그렇잖아요. 나중에 지나도 우리가 그때 그랬지 라면서 이제 추억할 수 있는. 나는 이거 내가 사서 나도 쓰고 여자친구한테도 사줄 것 같고 약간 그래. 진짜 딱 너와 내가 같이 공유하는 너무 좋아. 이건 그러면... 완전 내 스타일. 오! 맞췄어, 맞췄어. 제품명은 블랑쉬. 오, 오빠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제가 있어요. 네. 요게 가장 좀 바이레도에서 대중적이래요. 그래서 아마 바이레도 처음 가서 뭐 추천해주세요 하면 무조건 이거 추천해주실 거예요, 아마. 호불호 없는 깨끗한 린넨 향기. 깨끗한 향인데 뒤로 갈수록 엄청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들어. 약간 고양이 발 같다고 할까? 고양이 발 막 몽글몽글 막 탱탱 빡빡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이게 날카로운 게 딱 나올 때 있잖아. 약간 그런 느낌. 완전 오빠 스타일. 이렇게. 난 이거 진짜 좋아해. 왜 왜? 오, 이거 뭐예요? 근데 묘하게 매력적인데? 으! 너무 별론데? 아, 그래? 다 썼어요. 하나, 둘, 셋. 짠, 방구벌레 발바정입니다. 저는 미술관 옆 동물원. 동물원 똥 냄새 나더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묘한 거야. 응? 한데 잘 맡아보면 굉장히 시크하고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야. 약간 진짜 미술 전시를 보러 갈 것만 같아. 이태리에서 치미체라고 어릴 때는 그냥 방구벌레라 했어요. 항상 걔를 밟는 순간 진짜 이상한 냄새가 풍겨요. 야, 아니야. 너 지금 맡아봐. 아니... 진짜 괜찮아. 아니야. 그래? 이거 엄청 부자향이야. 되게 좋은 집에 살 것 같은 사람의 냄새야. 전 오히려 약간 쓰레기장에 있을 것 같은 냄새.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GSN 더가 I don't know what. 그니까. 레이어링하기 좋은 향수 인핸서. 아, 그래서 내가 계속 좋았나? 레이어링이 돼서. 이거 아닌데 이제? 이 향수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 대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겠죠? 하나, 둘, 셋. 뿅. 화려한 파티에 수트짝 베이브 신사. 위스키와 시가르. 부자 삼촌일 것 같아요. 아, 결국은 삼촌이네요. 네. 위스키 한 잔이랑 딱 시가 이렇게 딱 해서 혼자 딱 외롭게 마시는 느낌. 브랜드는 엑스 리힐로 부아 디베. 머스크가 파우더리하게 감싸는 우디향. 이게 너무 그냥 딱 정확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직접 사실 거죠 이거는? 아, 이거는 진짜 살만한 것 같아요. 별로. 축축한 썩은 나뭇잎 길만 걸어. 테라스에 있는 젖은 소파. 근데 둘 다 젖은 비슷하네. 약간 축축하고 눅눅하고 곰팡이가 펴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향. 바이레도. 오픈 스카이. 약간 울렁거려요.
아. 와, 이것도 좋다. 오, 이거는 저 이거 지금까지 원픽. 오, 이거 진짜 좋아. 이거죠. 이거 진짜 좋아. 어, 이거 제품 진짜 빨리 알고 싶다. 그러니까요. 이거 살 거 보고 싶죠. 하나, 둘, 셋. 짜잔. 꽃잎 드레스를 입은 그녀. 아, 버블 베스. 딱 그냥 맞자마자 우아한 그런 여성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약간 전체가 이렇게 꽃잎으로 덮여진 그런 드레스가 연상이 됐어요. 저는 버블 베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욕조에 물 받아놓고 거품 목욕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딱 할 때 향초도 몇 개 펴놓고 와인도 딱 갖다 놓고 복합적으로 그 한 공간에서 너무 다양한 향이 많이 나고 파우더의 향도 나고 갑자기 꽃 향기도 나고 비누 향도 나고. 아, 너무 신기해. 빨리 봐, 빨리 봐, 빨리 보여줘. 퍼스 니힐로 분명은 바이퍼 그린. 오, 뿌렸어. 올라왔어 지금, 올라왔어. 상쾌하고 프레쉬한 그린 향. 만다린 탑노트가 메인인 것 같아요. 관능적인 독, 중독적인 신선한 플로랄. 좀 이성을 꼬실 때 뿌리는 그런? 뭐 가벼운 느낌은 아니야. 근데 매력적이긴 해요, 엄청. 독특한 향을 내고 싶다 할 때 뿌리시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약간 정장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남자들은 정장. 전 지금 제 착장. 잘 어울려요. 딱! 잘 어울려. 뭔가 뿌리고 싶더라고. 진짜 괜찮아. 엑스니일로 바이퍼 그린. 괜찮다. 자, 우리 이제 8개의 향수를 다 맡아봤고요. 수비 씨의 최애 향수를 하나 골라주세요. 아까 제가 엄청 좋다 했던 거, 요거. 그린 꽃잎 드레스를 입은 그녀입니다. 저의 픽은 이제 제가 처음 바이레도 향수를 살 때 샀었던 너와 내가 공유하는 시간. 오늘 같이 향수 블라인드 테스트 해보셨는데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코가 굉장히 아프고 네. 저도 몰랐던 저의 새로운 취향을 알게 된 자리라서 뜻깊고 오빠랑 의미 있는 컨텐츠 찍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향수 고르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향수는 패션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꼭 향수 챙기시고. 지금까지 레디였고요. 수비였습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컨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빠이.